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지봉입니다. 대정읍은 제주에서도 최대 마늘 주산지로 손꼽히는 고장입니다. 조선시대 유배와 민난,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테마겐 길은요, 이 대정의 과거와 현재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죠? 자, 레디 고! 이쪽으로! 오늘의 첫 여행지는 힐링의 섬 카파도입니다. 무술포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카파도로 향했는데요. 자, 이제 본섬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대정읍에서 출발해서 이제 카파도로 가는 중. 저도 이제 초행길이라서 좀 설레는데. 네. 많은 분들 저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 저기구나. 저기 바라보이는 저 풍차. 풍차 바라보이시죠? 저희가 바로 카파도라는 곳이에요. 가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닮았다고 그래서 카파리, 카파도. 안녕하세요. 아침 9시 첫 배는 이미 손님들로 만석입니다. 카파도의 인기가 굉장하네요. 제주 본섬과 마라도 사이에 자리한 이 카파도는 200명이 조금 넘는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반농반호의 작은 섬인데요. 15분이면 갈 정도로 가깝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는 차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에는 여기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전거로 아마 이렇게 투어해야 될 것 같아요. 카파도는 걸어서 2시간이면 섬을 한 바퀴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선착장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자전거 한 대를 빌렸죠. 자, 이제 섬을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카파도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주변에 보니까 너무 고즈넉하면서 예쁜 와이저 조개 껍질로 만든 담도 보이고요. 뭐 카페도 보이고. 예. 화이팅! 지대가 낮은 카파도는 바다와 수평을 잃은 듯 굴곡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기에도 안성맞춤이죠. 카파도의 명물 총보리도 어느새 이거 황금물결을 이룹니다. 보리밭과 보리밭 사이로 저기 자전거 타는 모습. 아, 자탄풍이죠 뭐. 아주 꼬마들이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주변은 온통 황금빛 보리와 푸른 바다뿐. 여행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카파도를 돌며 섬의 낭만을 즐깁니다. 관광지 하나 없는 섬이지만 이래서 다들 카파도를 찾나 봐요. 한쪽에서는 노랗게 익은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뭐 하세요? 어우,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청보리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청보리 수확? 그럼 지금 작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수확하시는 거죠? 네. 근데 청보리가 아니고 지금 황금보리인데 뭘 그래요? 아니, 그 이 보리가 네. 익게 되면은 그렇죠. 예, 황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 1년에 얼굴을 두 번 바꿉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파도는 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보리 수확 시기에 특별히 학교에서가 보리 방학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학을 했어요. 아, 보리 방학.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응.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밭에 가니까 아~ 그 동생들을 돌보라고. 보리가 생계였기에 수확철에는 가족 모두 일을 거들어야 했던 가파도 사람들. 동옥 씨에게는 이 보리는 인생이자 삶이고 추억이라고 하네요. 보리로 큰 돈은 못 벌어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보리 농사를 이어오는 이유였는데 청보리가 이제는 가파도의 효자예요. 1년에 3천 명도 안 오는 섬이었어요. 마라도에 관광객 가는 거를 우리는 구경만 했거든요. 먼발치에서. 근데 청보리 축제를 2009년도에 해가지고 처음에 주민들 반대도 좀 심했어요. 조용한 섬 시끄럽게 만난다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 40만이 방문하다 보니까 예. 주민들이 그 삶의 질은 엄청 좋아진 거거든요. 자연의 풍과 뜨거운 햇살을 맞고 자란 가파도 보리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몸에도 좋아서 다양한 음식 재료를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맛을 봤죠. 고소다. 미네랄이나 가파 성분이 다른 데보다 한 30% 더 많아요. 이거 제대로 양식인데 아주 한 끼 대용으로 네. 그죠? 간식으로. 아무튼 이게 시간 내주셔서 아니, 별 말씀은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 섬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네. 작업 또 계속 하셔야지.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일 마음이 바쁠 때예요. 네. 수확할 때. 아, 그랬구나. 청경 가파도 보리로 만든 고소한 미숫가루 한 그릇 들이키고 다시 가파도 탐방에 나섰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 주변에 있는 다양한 꽃들이 펴 있어가지고 아, 엉겅퀴를 비롯해서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네, 바닷가 주변으로. 아, 주변에 이거 돌 따면서 돌을 쭉 길게 쌓아가지고 멋스럽지 않아요? 파도가 부서지는 이 소리 들어보세요. 와, 파도가 부서지는 가파도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대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풍광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언제나 그대와 저희 여기 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요 시간이 멈춰 있는 듯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좋네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파도 몇 번이라고 오겠어요.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시면 오래오래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럼 어디 가서 이 배꼽시계에 맞춰서 저 시장길을 때우고 한 바퀴 또 돌아볼게요. 자, 갑시다. 가파도에 해녀가 해산물 잡아다가 요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 봤죠. 계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머님, 여기 뭐 장사, 사장님 되세요? 네. 오, 그래서 오늘 이 집에는 무슨 음식을 제일 잘해요? 그거 먹고 싶으러 왔는, 네. 먹으러 왔어요. 성게하고 포말. 칼국수. 아, 보말 네. 칼국수, 성게 칼국수. 네, 성게 칼국수 맛있어요. 나 성게 먹을게요. 예. 네. 근데 다 이분들은 다 누구야? 막내딸. 예. 안녕하세요. 며느리. 아, 며느리. 네. 와, 다 어디 여성들만 있구나. 응? 예. 남성은 다 하나야. 예. 그럼 성게 칼국수. 네. 하나 주세요. 네네. 저 여기 앉아 있을게요. 네네네. 예예. 주문과 함께 주인장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는
가파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지요. 이 가파도 바다는 유난히 거칠고 험하지만은 그만큼 주변 어장은 풍요로운데요. 어느새 가파도 바다를 통째로 옮겨온 해녀 밥상이 한상 쭉 차려졌습니다. 어머님이 해오신 거예요? 네, 해녀예요, 제가. 어머니 해녀예? 예. 그럼 물질 하신 거니 다? 네, 네. 아, 그러세요. 예. 몇 년 하셨어, 물질을? 18부터 하니까, 마라도에서부터. 마라도에서 가파도로 시집 와서 평생 해녀를 살아온 춘자씨 식당에다 민박일까지 참 부지런히 사셨군요. 야, 요거 먹은 집수, 요거 삶은 거니까 요거 뭐 찍어 네. 먹어도 되나? 초장 찍어서 드시면 돼요. 초장? 예, 예. 아. 요거는 소라는 기름장을 찍어서 잡수시고 이것도 찍어서 드시고 잡수시고요. 야, 얼른 싱싱하다 못해? 쫄깃쫄이다. 네, 맞아요. 아주 쫄. 예, 가파도에 여기 오신 분들 중 어머니,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네, 13살에 펜팔을 뜬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예? 엄마한테? 예. 펜팔? 13살 때 마라도에서. 남자분이신데. 오, 엄마 보러? 네. 야, 근데 펜팔은 너한테 연애를 못했어? 연애를 하는 건 못했어요. 가파도 마라도에서 듣지도 못했지, 뭐 보지도 못했지. 아, 보지 못하고 듣지도 어? 못한 분이구나. 듣지도 펜팔로만. 보지도. 펜팔로만 5년간 했는데. 5년 동안. 5년 동안 했는데 뭐 그 애인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아, 알았어요, 내가 뭐 물어봤어, 뭐 애인. 아니 그냥 걱정돼가지고 막. 아, 애인 아니야, 애인. 18살 되니까 아. 이제 동네 분이 편하지 말라 했어요. 어, 그럼 그때는 그렇게 소문 나지. 그때 소문 날까 봐가 그래서 편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있다가 한 60년 작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네. 여기 살고 계신 거 아셨나? 아, 예. 아, 왔다 갔었어요. 반가웠겠어요. 예. 네. 그죠? 근데 전화는 자꾸 하는데 아,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라. 근데 알겠어 누군지? 몰랐어. 나 어떻게 알아? 사진도 안 보고. 어, 그렇죠. 그러고선 왔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왔는데 할아버지더라. 어, 할아버지. 지금 눈이 캄캄하대. 아, 나도 안 보인대. 와, 캄캄해. 어, 그러니까 나도 안 보기로 오지 말라 했어. 잘하셨어. 나 안 보기로 오지 말라 했어. 아주 어머니가 말씀도 재밌게 잘 오시네. 네. 춘자 씨의 식당과 민박을 거쳐간 2년 중에는 수필가도 있습니다. 가파도 춘자 언니라는 글도 썼다는데 지금도 도시의 삶이 갑갑할 때면은 가파도를 찾아와서 며칠씩 묵고 간대요.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다르다. 진정한 인연이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란 에서 잡을 필요가 없다. 어머니를 위해서 쓴 거예요? 예. 어디 살고 계신데? 대전에요. 어? 대전에. 대전에? 네. 무슨 연휴에서 어머니를 썼을까? 대전에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낚시하면서 여자가. 아, 여기에서 민박하면서? 예. 오. 낚시하면서 이제 이 글을 써서 책을 보내서 봤어요, 저한테.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보내셨구나.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 아직도 파도 소리보다 소리가 더 큰 오토바이 타고 온섬을 누빈다는 춘자씨. 외로웠던 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춘자씨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또 곁에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도 있고 말이죠. 막내딸? 네, 막내딸.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가 왜 웃어? 오늘 엄마 왜 울어? 왜 또 울려고 그래? 내가 울려고 지금 너는 오나 이제는. 저희는 이제 학교가 중학교가 없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밑에 나가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해요. 와.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원망이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이렇게 붙어서 저희가 밥 해 먹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때 저희를 무트로 보내놓고 엄마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언니들이 다 육지로 시집을 갔어요. 서울로. 아, 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너는 안 된다, 절대로. 꼭 제주에 있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 몰라. 맨동그러시죠? 몰라. 아, 근데 너무 엄마는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배도 모으셨었어요, 보트. 아, 아버지가? 아니, 엄마가. 아, 엄마가? 네. 아, 혼자 배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네. 바다에서 막 길, 항로를 잃어버리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한 적도 있으셨고. 그런.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넘기셨네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어머니께 배운 물질을 숙명으로 여기며 섬을 지켜온 춘자 씨. 제주 여인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강직하시고 너무 산의 대장부 같은 그런 어머니 저한테는. 억세다 이거지. 너무. 그러니까 여장부야. 네네네. 그렇게 억세지 않으면 여러 따님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을 거야. 그 당시에. 그죠? 네, 혼자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시면서 저희 다 대학까지 졸업시켜주시고 학교 다 졸업시켜. 네. 야, 위대하시네. 네, 아주 위대하시네. 위대한 어머니상. 그래, 위대한 어머니죠. 그렇다고 무슨 아들, 딸 모두 원망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요. 절대로 그냥 잘 크기만 바랬고 네. 성공하기 바랬던 어머니. 그죠? 따님들이 참 잘 모셔야 되겠네. 네, 맞아요. 근데 네, 엄마가 살아오신 그 세월에 너무 모진 일들도 많았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일이라는 거는 놓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그럼 뭐, 일을 놓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뭐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셔서 이제 뭐 연세도 드셨으니 좀 쉬어라가 아니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일을 쉬어라라고는 못하고 그냥 좀 천천히 좀 쉬면서 천천히. 건강도 좀 챙기시고 오토바이도 좀 살살 타시고 일을 조금 줄이시면 돼. 조금 줄이셔야 그래야 따님들 자식들이 걱정을 안 하셔. 맨날 나가서 물질하시고 그러면은 물질 좀 덜 하시라고. 응?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저 김춘자 씨께 감사드리고 네. 우리 막내딸이도 고맙고 네. 제가 잘 먹을게요. 네. 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예. 오늘 후광을 했어요. 너무 좋은 곳이라서. 좋은 곳이라서. 네. 네. 가파도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 왔는데 너무 마음이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그리고 제가 언제 이런 곳에 살아보겠어요. 복잡한 도시에 살다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거 네. 맛있는 반찬 해주셨어요. 네. 이거 지금부터 먹을게요. 네. 아이고, 제가 말씀 나누는 바람에 먹을 거 못 먹었어. 잘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젠 자식과 손주 화목한 곳 보는 재미로 산다는 춘자 씨. 오래도록 행복하길 빌겠습니다. 이제 가파도 여행 끝나고 이제 본섬으로 돌아가는 거야. 본섬, 모슬포, 대정읍으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아유. 이제 다시 제주 본섬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신나는 춤과 공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모슬포항 인근에 자리한 하모체육공원입니다. 대정읍에서 무슨 행사가 열린 모양이에요. 한쪽에선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렸는데요. 바로 대정읍의 특산물인 마늘도 보이네요. 어린아이들이 마늘에 알록달록 색칠도 하고 있고요. 작은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오늘 뭐 하는 장터예요, 여기는? 예, 우리 이제 직거래 장터로에 네.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 지은 거를
선별을 하고 좋은 마늘을 만들어서 예. 소비자들한테 대정의 마늘을 알리는 곳이 예, 직접 농민들이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한다? 예, 예. 집하시는구만. 예, 예. 어때요? 올해 마늘 수확이?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평년작보다도 너무 많이 어려워서 예, 지금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내년에 예, 다시 재기를 위해서 예, 좋은 마늘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파하고 대등의 마늘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작업들 하고 계시네. 아이고 올해 저 대정의 마늘 농사가 작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심란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늘 좋다. 얼마늘이라 해가지고 예. 비상품이에요. 비상품. 아 비상품. 예. 아 상품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서. 원래 그 날씨 기후가 예. 안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 좀 쫑쫑쫑쫑 네. 마늘 같네. 아 그렇네요. 선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선별해서 여기 망에 넣어가지고 홍보용으로 홍보용? 마늘, 네 마늘 사실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서비스로 그냥 아유 서비스로? 예, 예. 이 아깝고 비싼 거를 아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정은 제주도 내 마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마늘 주산지입니다.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산다는 게 힘이 든가요. 외로워서 만원값이 똥됐어요. 이런 농민들 어찌 알겠어요. 최주봉 씨나 알겠습니까? 아, 야, 아주 구성진 씨네. 이렇게 나올 줄은 모르겠어.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박수! 와. 마늘 작황이 좋지 않았어요. 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마늘 농사하는 사람이나 뭐든 채소하는 사람들이 네. 금년엔 다 망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가슴에 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죠.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해나가려고 네. 나도 이렇게 많이 팔아주시고 오늘 좀 마늘 좀 사셨어요? 마늘 나가 이제 살려면 다섯 망살이 사야 돼요. 다섯 망? 다섯 망 가족들이 많으신가? 뭐 하실 거?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매년 열리는 직거래 장터의 대정 햇마늘은 구매 한도를 둘 만큼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 홍보를 위해서 매년 마늘 축제도 열고 있는데요. 청점 안반수로 키운 대정 햇마늘 많이 드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행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엔 대정 고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역민들은 아직도 이곳을 대정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을 성담길 체험을 저도 신청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를 위해서 해설해 주실 분이죠. 예, 고맙습니다.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여기 안성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예. 있고 예. 마을 이장직도 했고 지금 대정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예. 부위사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석종이라고 합니다. 고석종 네. 선생님은 예. 역할이 큰 많은 역할을 하셨네. 현재나 과거나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예, 계시고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번 예. 지역 일을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곳이 보니까 여기 뒤에 대정 삼의사비라고 써 있어요. 예.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금 대정에 있는 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기리는 비석인데요. 예. 그 강우백, 오대현, 이재수란 그 세 분이 있는데 아. 그 1800년대에 대정 지역에 제주도에 이제 천주교가 포교를 하면서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이 세 분이 이제 세폐, 그 세금을 걷는 데에서 부당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천주교만 믿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원래 제주도는 그 신앙이 되게 많아요. 예. 모시는 신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천주교만 믿으라 또는 이제 세금을 걷는데 뭐 심지어 나무 돌까지 이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원래 원주민들하고 이제 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세워진 대정 삼의사비
제막식을 앞두고 주민과 천주교인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 그래도 양보하여 세워줬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실은 선생님 요 밑에 예, 자그마한 비석이 다시 있습니다. 밑에. 어디에? 요 밑에요. 요 밑에? 예. 아. 왜냐하면 그 이재수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이 자그마한 비석이 있는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인들한테 되게 순환을 많이 당했죠. 그렇겠죠. 그 비석이 여러 군데 이렇게 옮기다가 우리 대전골 연합 청년회에서 아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비석 세우기 전에 밑에다가 아. 이재수 비석을 자그마한 비석 이렇게 밑에 놔두고 그렇게 저희들이 비석을 다시 그럼 썼습니다. 그럼 밑에 그럼 완전히 보존되어 있군요. 예, 예,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선생님 뭐 3인 4비는 보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오신 김에 이제 대전 지역에 제일 어르신 나이가 몇백 년 된 어르신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십니다. 대전에 대전에 12분이나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 예, 바로 이분들입니다. 선생님. 이거 도로 하르방 아니야? 예, 하르방입니다. 대정읍성의 수문장 역할을 했던 돌하르방. 무섭다기보다 앙증맞네요. 대정현하고 예. 정의현하고 제주목에 있는 돌하르방이 전부 다르거든요. 아, 모양이라든지 아, 모양이 다 달라요. 키도 다르고 제주목하고 예, 대정현하고 예. 아. 그 대정 제주목에 있는 돌하르방 키는 그 흔히 우리 TV에 많이 나오는 180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 크죠. 예. 이목구부도 뚜렷하고 코도 블록하고 입도 뚜렷하고 근데 이제 정현하고 대정현은 보시다시피 키도 뭐 1m 조금 넘는 정도 예 그러기도 하고 손 모양도 다 다르고 깍지 낀 것도 있고 뭐 웃는 것 표정도 있고 아 이게 이 대정에 주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죠? 그럼 대정 살고 계시는 마을 부주민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텐데. 제주도의 그 돌하르방 기원은 한 1750년대부터 이렇게 영조 때부터 이게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육지부에 있는 마을 정승처럼 마을의 수호신 역할. 예, 수호신 또는 역할. 예, 그 이정표 역할. 예. 예, 어느 마을에 가면 이렇게 돌하르방이 있더라. 와, 여기가 대정 고을이구나. 이런 표시. 우선 그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데 되게 많은 그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지역 돌하르방에 비해 순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대정의 돌하르방. 앞으로도 천년 만년 그 자리에서 대정 고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대정 고을을 감싸는 돌담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딱 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예, 여기는 그 제주에 세 개의 현성이 있습니다. 예. 외부 침입을 방지해 가지고 쌓은 성인데 예. 그만큼 대정 고을이 대정현이 있던 자리였고 예. 외부 침입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처음 축조할 때는 예, 5m 정도로 높게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일제 침략 시대에 또 이제 그 건축 자재로 사용해 버리고 예.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고 지금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 돌하고 이게 하얀 돌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요 밑에 하얀 돌들은 1418년도에 이제 축조할 때 와. 처음부터 있었던 그 기반석이 돌이 되겠고 예, 1418년도에 이게 축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위에 까만 돌은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 복원. 예, 다른 지역에서 돌을 가져와서 축조를 하다 보니까 색깔이 약간 달라지게 된 거죠. 아, 예. 수백 년을 지켜온 돌이네. 맞습니다. 제주를 지켜온 돌, 네. 대정을 지켜온 돌. 고을 송담길 마지막 코스로 이번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숨결을 만나러 갑니다. 절의 고도 제주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였지요. 제주에서도 가장 끝머리에 있는 대정. 이곳으로 추사는 가혹한 유배의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을 상징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추사가 1840년대에 유배를 왔는데 예. 예, 이게 좀 정치적으로 윤상도 사건이라고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건축가 성효상은
귀양살이로 얼룩진 김정희의 고단한 삶을 추상화에 담았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전시실에 다다르는데 이곳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서찰과 글씨를 비롯해 여러 기록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추사의 예술원이 담긴 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을 대표하는 게 이제 추사체하고 세안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세안도 중에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세안도가 지금 길이가 한 14m 정도 되는데 예. 실은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제자 이상작한테 그려진 원본이 되겠고 요거는 지금 청나라 문인하고 저희 이제 독립운동가 세 분이 합쳐가지고 그 세안도에 대한 감상문을 이렇게 쭉 이어오는 거예요. 감상문? 예. 아, 이런 걸 붙여놔서 지금의 세안도가 이제 원본은 이 보시다시피 이런 큰 사이즈가 이제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림은 유포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죠, 이 세안도? 예, 예. 아,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죠? 그 평론가 분들은 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무 네 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그루하고 왼쪽에 있는 두 그루가 약간 그 나무의 형태라든지 달라요.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하시길 말씀은 요 오른쪽에 있는 두 그루는 많이 휘어져 있고 이파리도 얼마 없고 노약해졌어. 예, 노약해졌어. 병약한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을 표현한 게 아니었나.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 왼쪽에 있는 소나무 두 그루는 꽃게 자라기도 하고 이파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배신하지 않는 제자 이상작에 대한 지조. 예, 지조를 표현한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아, 충성을 다한. 예. 이 세안도라든지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대종의 많은 그 백성들한테 예. 준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예. 끼친 영향이, 그죠? 예. 그분들이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강도순 지역 대단한 유지분의 그 집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아, 네. 예, 그 목허리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 유생이 1,000명까지 제자를 이렇게 같이 이제 양성, 예, 뒤따로 예, 했었다는 기억도 있고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재수회란처럼 이제 지역 근현대 사이에 그 영향을 받아서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뭐 혁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추사관 뒤편에는 유배지가 복원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추사는 위리안치의 형벌을 받아 고독하고 힘든 유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한평 남짓한 작은 방, 그곳에서 추사는 생애 최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국보 세안도와 함께 추사체를 완성하기에 이르죠. 자, 여기 밖에 나오니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예. 우리 저 추사 김정희 네. 선생의 동상인데 네. 오른쪽에 들고 있는 붓이 붓. 추사체를 의미하는 것 같고 왼쪽에 드는 화산지가 이제 이상작한테 그려준 세안도. 세안도. 예, 이렇게 표현한 거고 추사는 일찍이 이제 그 벼루 10개의 벼루와 1,000개의 붓을 다 써서 연습하면서 없어질 만큼 뭐 글이든 그림이든 이게 되게 정진했다고 전해집니다. 벼루 10개가 달았다는 얘기는 야 수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그림과 글을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이거 정말. 그래서 혹자는 과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 생활이 없었으면 세안도라든지 추사체가 과연 나왔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예. 그 유배성을 하는 가운데 예, 가운데 예. 혼자만의 정진하면서 그, 그렇죠. 이렇게 예,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보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힘든 유배 시절을 이겨내고 예술적 성취를 이뤄낸 추사.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이번에는 대정읍의 근현대사를 만나러 갑니다. 응? 어우, 건물이
너무 오래됐지 않아요? 야, 옛날에 무슨 관공서 건물 같기도 하고 예사롭지 않은데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무슨 건물인지 한번 제가 여쭐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이거 뭐 이런 거면 오랜만에 보네. 안에는 건물만큼이나 오래돼 보이는 흑백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예. 저 탤런트 최주봉 선생님 아니에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웬일이십니까? 예, 아이, 우리 이사장님 뵈러 왔죠. 에이구. 아, 진짜. 뭐. 제가 태정의 역사를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예, 태정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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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많은 분들이 태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태정하면 저는 모슬프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역사를 제가 한번 둘러보고 태정분들을 만나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제가 알고 싶어서 아이고, 이렇게 좀 왔습니다. 중요한 일 하시는구만. 예. 쿠웨이트에서 언제 들어오셨나? 한참 됐죠, 의사님. 여기가 어떠한 장소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난 뭐. 아, 여기는요. 예. 제주도 더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아우를 수가 있는데 예. 근현대사 300년이 올곧게 녹아 있는 동네입니다. 대정읍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생 때부터 지역 사료를 수집해온 향토사학자 김웅철 이사장. 그는 평생 모은 사료들을 정리해서 이 전시관을 열었는데요. 아직도 보여주지 못한 사료들이 많다고 하네요. 장소가 협소해서 사진은 물경 18,500 커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게 이제 컴퓨터 같은데 내장이 돼 있어서 뭐 이쪽에 조금 이렇게 전시 임시 할 수 있도록 재겨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내려온 게 한 확대 인원의 8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피난민들 때문에 7만 5천으로 늘어났어요. 예. 어이구야. 작은 연소재지에 7만 5천이 들어차니까 청사도 새로 마련을 해야 되겠고 피난민들도 구호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만들어주기로 해야 되겠고 예.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아. 문화도 교류를 해야 되겠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관공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55년도에 대정면 청사를 새로 지은 것이 이곳은 원래 대정 면사무소였어요. 건물은 제주도 초기 대표적인 제주 관청 건축 유산으로 꼽히는데 80년대에 보건소로 이용되다가 지금의 전시관으로 변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보관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현조님께서 많이 수장을 했던 예. 예, 우리 김추사 예. 완당 선생님의 작품들을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이 완당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철부지 떼고 딱지치기로 해서 항상 그 형아들한테 딱지쳐 지면은 들어와서 딱 보면 아이고 딱지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소품이고 대품이고 중품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애기 때문에. 막 찢어가지고 딱지 만들어서? 딱지 만들어서 딱지 늘 쳐요. 늘 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한의원이셨는데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뭘 가져와라 하다 보면 안 보인단 말이야. 예. 야 이거 어디 갔냐 해서 하다 보면 딱지 쳤어. 제가 딱지 만들어서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예, 예.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그 옛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은 절대 그렇게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역사의 소중함, 귀함을 아, 알기 시작해서 그러셨군요. 어느 정도 의식이 되게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지속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숨을 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 제가
최선 다해서 지켜내려고 하고 올곧게 잘 관리를 해서 후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웅이시네요.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진짜예요. 앞으로 이곳이 오래도록 지역민들과 함께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른 것도 제가 볼 수 있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어요? 태종에. 감저라고 하는 동일리감은 거기 있어요. 감저가 뭐죠? 가공공장으로 해서 썼던 것이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네. 거길 가보세요. 그 흔적을 저희가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예, 예, 거길 가보세요. 감저의 흔적을 찾아서 바로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아, 이것도 건물 자체가 예사롭지 않아요. 아, 들어가 봅시다. 야, 밥 먹냐? 어, 알아서 밥 먹어. 밥 먹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 안녕하세요. 와, 이게 방앗간이야 뭐냐. 시대가 돌아가냐.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와, 밖에 한번 뜬다. 이것도 범상치 않아 보였는데요. 그나저나 이 감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저 이사장님 만나 뵀더니 감조를 만나려면 여기가 감조를 만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러 확인으로 왔어요. 아 예. 오, 근데 감조 얘긴 들었습니다만 감조가 뭐예요? 감조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예. 오. 여기가 이제 고구마 전분을 만들던 공장이고요. 보통 제주도에서 아마 70년대들 이렇게 보면은 이모작 한다고 거리하고 그렇지. 겨울에는 이제 고구마하고. 그래서 한 10월 중순부터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면 11월까지 캐면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식용으로 나가기보다도 옛날엔 전분 공장에 전분을 만드는 대로 아, 전분으로 갈아서 예, 그때 예, 이곳은 70, 80년대 대정 지역의 대표 산업인 고구마 전분을 생산하던 공장입니다. 산업이 쇠퇴하면서 30년간 방치됐던 곳이 카페로 변신을 했는데요. 기계들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한때 이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수십 명의 지역민들이 일했을 만큼 번창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역에는 이제 고구마 캘 때 고구마 방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파도는 보리방학이라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방학도 참 다양하지요. 그러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은 갑자기 애들이 방학을 해버리면 부모님들이 애를 간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 아버님 어머님 일하시는데 공장에 와서 있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럼 아버님 계셨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일을 하셨겠어요? 근로자들이 다 이 지역 사람들이었겠죠? 거의 뭐 다 지역분이시고 그렇죠. 이제 70에서 80 되신 분들은 공장에서 일 안 하신 분이 없으시다고 예, 그냥 하신 분들이네. 그럼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요즘 가끔 여기 찾아오세요? 예, 여기 오시고 좋아하시고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떤 기억에 남은 공간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들어오기도 그렇고 와서 구경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카페 바깥으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웅덩이들이 눈에 띄는데 아마도 이 전분 공장의 일부인 모양이에요. 이게 전분 가루, 전분 물을 보관해 두는 곳이야? 네, 네. 여기는 이제 전분 물들을 그 갈면서 계속 여기 다 보관해 놓은 곳이고요. 네. 저 가운데가 이제 믹서기처럼 다시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분 물들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쪽에서는 이제 작은 통들은 침전을 시키는 공간입니다. 여기 침전을 시키고 나면 그걸 일일이 이제 삽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두부처럼 떠서 떠가지고. 판 위에 다 얹혀갖고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판 위에다가? 예. 옛 전분 공장을 둘러다 보니 당시 대정 사람들의 삶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전분 공장과 고구마 산업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곳.
잊히고 버려졌던 전분 공장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대정읍. 빼어난 절경 넘어 아픈 역사를 품은 송악산에서 여행의 끝을 맺습니다. 초여름의 길목에서 만난 카파도,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섬, 바로 카파도였습니다. 대정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옛 선인들이 남겨놓은 역사의 발자취들, 그 궤적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대정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송악산 올라가는 길에 삼방산이 보이고요. 저 뒤로는 형제섬이 보입니다. 멋있죠? 자, 1박 2일 동안에 대정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대정의 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아름답고 즐거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대정에 한번 오시는 일이 있으면 그냥 뭐 생선이나 맛있는 음식만 드지 마시고 그 안에 숨어있는 대정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주 대정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